뭐 이러대. 먹는 게 제일 좋아. 야, 야~ 아~ 여기가 어디죠? 여기 어디예요? 남양주 아니에요 여기? 가을이 끝나가요. 그렇죠. 가을이 이제 추우면 야유회도 못 가. 그래가지고 우리 야유회를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.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조촐하네요. 일단 식사 전에 약간 그 입맛을 돋우기 위해서 편안한 소세지를 한번 가져왔어요. 어렸을 때 이거 많이 먹지 않았어요? 많이 먹어요. 얼마였더라? 한 50원? 아이, 100원? 200원. 한 200원? 한 200원 시켰어요. 50원이었죠, 50원. 아니, 뭐, 70년대, 80년대에서 오셨습니까? 200원으로 진짜 그 마음까지 녹일 수 있는 간식은 없어요. 어? 오징어. 약간 오징어 튀김처럼 생겼네? 그 진미채 같은 게 안에 들어있는데 야 엄청 맛있다. 아이 맛있다. 아이 맛있다. 딱 맥주 한잔하기 너무 좋다. 야 간장 싹 찍어가지고 간장이랑 그 와사비 아이 고추냉이 고추냉이 딱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아 여기 저 아이고 왕탄산사 저기 직원들 아니야? 아이고 어디서 오셨습니까? 내가 저기 그 완판상사 마케팅 시스팅의 그 최부장이에요. 아 그래요? 저기 직원실 맞지? 아 예예. 야 이런 데서 만 이거 좀 잠깐 앉아도 돼요? 아 그래. 80년대에서 오셨습니까? 아 그래서 이게 먹는 게 너무 부족하네. 네. 오케이. 내가 그러면은 오늘 그 점심 내가 맛있게 해줄게. 어? 어? 직접 해주신다고요? 그럼 내가 가져온 게 있어. 어? 조금만 기다려. 어? 알았지? 네. 네. 야, 이거 좀 봐봐. 어? 와, 오징어 먹고? 오징어 먹고. 순살 고등어. 이거 봐봐, 이런 거. 와, 어묵. 와, 어묵이야, 어묵. 참치. 알지? 와, 참치. 아, 김치 맛김이네, 이거. 김치 맛김? 안 먹어봤지? 예, 예. 야, 이런 거를 뭐냐? 미리 우리가 먹어보고 팔아야 될 거 아니야. 그렇죠, 그렇죠. 예. 이거 내가 보니까 누가 이런 거 그런 거 같은데 김 묻었다고 잘생김 뭐 이런 거 하대. 나는 꼰대가 아니야. 근데 맛이 좀 어때? 와 맨밥에다만 먹어도 오, 맛있겠다. 그래? 그럼 우리 저기 맨밥에 이거만 먹을까? 나는 꼰대가 아니야. 근데 그 나 오늘 처음 봤잖아. 네. 나는 회사에서 우리 직원들이 좀 할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. 혹시 나 그 처음 본 느낌은 좀 어떤가? 너무 잘생기셨습니다. 아 그래? 네, 그리고 또 이제 머리가 부장님 머리는 아니지 않습니까? 저희 저런 색깔이라서 염색한 아, 머리 또 맥주를 까맣어. 아무튼 근데 이거 우리가 좀 해먹어야 되는데 요리를 좀 잘하는 사람 있나 요리? 아 요리하면 또 우리 손동훈 씨가 윤사원님이 아, 근데 아까 분명히 부장님 직접 해주신다고 내가 하는 것도 좋지. 네. 하지만 이렇게 좀 만들어보면서 우리가 같이 만들어도 재밌지 않을까? 아, 같이 한번 만들어보죠. 네, 그래. 야 오징어 볶음이 와 이거 그냥 밀키트야. 그렇지. 그냥 다 넣고 전자레인지 돌리거나 팬이나 냄비에 아~ 끝. 오징어를 누가 해볼까? 예, 오징어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~ 예, 예. 부장님 옆에 있으면 제가 또 오징어가 되기 때문에 아, 그래서 이거 고등어를 좀 구웠으면 좋겠는데. 아, 고등어를 한번 숯불에 한번 구워볼까요? 와, 아이디어 좋네. 그렇지. 아, 좋네. 아,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제가 한번 맛있게 구워보겠습니다. 이 순살 고등어 구이에요.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리면 되고 개별 포장. 야, 왜 그러시죠? 앞에 모델이 누구야? 뽀로로. 뽀로로. 먹는 게 제일 좋아. 아이고요 부장님. 야, 내가 자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요리를 해주다니. 어? 고마울 필요 할거 없어요. 예전에 저기 저 황재성 회장님이라고 한번 오셨었는데 황 회장 걔 잘렸잖아. 예, 잘렸잖아. 꼬치를 여기다 꽂아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. 아니 가죽 장갑 이거 비싸 보이는데 괜찮아요? 그래 그냥 와, 야 주방 장갑처럼 아니 가죽 장갑을 위생 장갑처럼 쓰시네. 이래도 되는데? 야 이거 협찬이시라면서요 반납하실 때 오븐 냄새 엄청 날 텐데 이거 어떻게 생각도 안 되고 괜찮으세요 매니저님 이거? 이게 여기 돛담배처럼 된다 이거. 이게 지금 와 기가 막힌다. 진짜 야. 저는 수저도 저런 거밖에 없습니다.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. 야, 야 오징어가 진짜 많다. 오징어가 진짜 실하고 대한민국 오징어
화이팅! 화이팅! 브라차차! 와, 이 참치를 이제 김치찌개에 넣을 건데 기름째 그냥 갑니까? 기름째 가야죠. 기름째 가야지. 파가 달라서. 야, 야. 아, 혹시 부장님 어떤? 뭐야, 기름 다 넣는 거잖아. 아, 저희 뭐 상관없습니다. 어, 그래 그래? 네, 아니, 아니, 나는 꼰대가 여행 하고 싶다고. 아니 왜 자꾸 나한테 물어봐? 너 기름 넣는다고 했잖아. 아, 전 상관없습니다. 진짜. 저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. 어. 아니 나는 괜찮아, 진짜 괜찮아. 그럼 동시에 얘기할게. 어. 기름 빼 넣어. 자, 하나, 둘, 셋. 넣어. 빼다 빼 빼. 자, 가면 좋아. 먹을까 이제? 네. 네. 밥이 어디서 났어 이걸? 밥이요? 내가 갖고 왔지 이게. 네. 이거 갑자기 막 생기네 이렇게. 어, 하나씩 봐도 하나씩. 네. 봐도. 어우 뜨거워. 어우 맛있겠다. 그 캠핑 와가지고 예, 예. 다들 고기 구워 먹잖아. 네. 너무 식상해. 아 너무 식상해. 이렇게 아, 먹는 게 요즘에는 이게 트렌드야. 아 맞습니다. 고기 구우면 냄새 나고 아, 비싸기만 하고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아니 젓가락이 하나밖에 없어서 어디 갔나 했는데. 오 찌개가. 어 괜찮습니까 찌개? 아니, 내가 끓일 때보다 지금 참치가 들어가서 그런지. 아 역시. 아니 근데 고등어가 빠식 없으니까 먹기 진짜 편하다. 맞아. 애기들도 먹을 수 있어. 달달하니 좋은데? 어, 매콤 달달. 술안주로 그랬어. 아 김도 한번 먹어보자. 파리맛 김이네. 파래 맛 김은 무슨 맛이야? 파래 맛. 파래가 무슨 맛이야? 파래 맛. 파래. 그 똥땡이들 4명 나와서 하는 거 그거 보고 아, 맛있는 여러분들. 맛있는 뭔가 그런 데서 보니까 막 먹는 팁이 또 따로 있대. 어? 어. 뭐가 이렇게 막 그 똥땡이들이 막 이렇게 맛있게 먹더라고. 한번 좀 볼 수 있습니까? 아, 이렇게 해야. 이렇게 하면 이제 김치. 김치 맛 김에 고등어까지. 그렇지. 이렇게 사맛. 이렇게 이렇게 이제. 야. 진짜 맛이 새롭다 이렇게 먹으니까. 어. 김치 막 김에다가 오징어. 아, 아 오징어 딱 올려가지고. 먹으면 야 무슨 주먹밥이 나왔네요. 야 먹음직스럽네. 어우 야 비주얼이 야. 이거. 야. 야. 오 이거 괜찮은데요? 참치 어묵밥. 와. 처음에 참치향이 확 나는데 어묵 그 식감이 싹 쫄깃쫄깃하게 느껴지면서 야 이거 뭐 꿀떡꿀떡 넘어갑니다. 참치랑 어묵을 넣었으니까 당연히 참치향이 나고 어묵 맛이 나겠지. 그러니까 참치 어묵밥이죠. 아니 그 저기 그 방송 보니까 막 그 뚱땡이 하나가 막 한 입만 이러면서 먹대. 우와 뭐 이래대. 문 뭔가 걔 있어 그 뚱땡이 안에 걔. 오오오오 우와! 우와! 야, 오, 이거 진짜 맛있게 해야겠다. 시간을 좀 드려야 돼. 아, 시간을 좀 드려야 돼. 야. 저 어묵 구운 걸 왜 안 먹어봐? 어묵 구운 거 좀. 아, 어묵 구운 거. 야, 이 부산 앞바다가 여기 있네. 어? 이게 부산 강릉 명품 만든 거라서. 이런 걸 생으로 먹어도 맛있어요. 오. 아, 진짜로. 아니 장갑을 한쪽만 깨주는 건 뭐야. 미생을 반만 생각하시면. 야 색이 벌써 변색이 되는 거야. 색소를 내가 계속 먹고 있는 거 같은데. 자 야 이거 그 뭐 손도 안 닦고. 맛있다. 아 배부르다. 아 진짜 뭐 진짜 맛있네. 야 밥 한 공기를 뚝 따겠네 그냥. 아유. 이거 봐. 와 다 먹었지.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. 자, 리아요! 아, 잠깐만, 여기 무슨 뭐 완판 이런 거 뭐 구호가 있던데. 아, 아 그거 저희 버렸어. 아, 버렸어? 네. 새로운 출발. 완판 뭐 이런 게 있었던 거. 아, 뭐 하나 만들어주시면 어? 저희가 또 앞으로. 아니, 그게 황회장의 망하는 짓. 아, 뭐 억지로 짜내는 거. 우리 양사원은 월급 받으면 뭐해? 아, 저는 저축합니다. 아, 그렇지. 노후를 또 생각을 해야 되겠다. 나도 저축을 해요. 오.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? 월급을 받으면 꼬박꼬박 10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을 해요. 이야. 그래서 1년이 딱 되면 그 적금을 타요. 그걸 뭐 하십니까? 몸클레어 잠바사고. 사람이 재테크를 할 줄 알아야 돼요. 혹시 첫 월급 받았을 때 뭐 했어? 아. 일해가지고 번 돈 기억나나 혹시? 부모님 다 드렸던 건 것 같은데. 야 이렇게 봐봐. 어? 본인 이미지 생각해서 착한 얘기를 하고. 아 근데 진짜 부모님 드렸는데는 뭐라고 합니까? 너 부모 없어!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여서 그때 아마 다 비슷하게 첫 월급 받았을 때 그 스마트폰을 아 저는 그 첫 월급 받기 전에 바꿨습니다 스마트폰을. 아. 엄마가 바꿔주셨습니다. 아 그래서 엄마한테 돈을 줬구나. 요즘 그
다들 저 재테크 같은 거 하나? 근데 요즘 뭐 저기 예를 들면 뭐 주식이나, 주식이나 코인이나 코인이나 주식으로 재미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도 오늘도 한 30만 원 좀 벌었습니다. 우와, 진짜? 마이너스 200에서 마이너스 170으로. 내가 주식 한 지가 한 20년 됐어요. 이야, 재미 좀 보셨습니까? 재미 많이 봤지. 재미가 얼마나 재밌었냐면은 동료 중에 한 놈이 갑자기 뭘 사라는 거야. 아이고. 검은 손길. 누가 그랬더니 이제 아는 형의 형이래. 보고 있다가 그래, 사자. 샀지. 어떻게 돼? 떨어지지. 그럼 어떻게? 물 타야지. 물 타지. 또 물 타지. 계속 물 탔어. 도자기 만드는 회사인데 깨졌어. 이진호 X. 오늘 저희가 이제 이렇게 먹어보고 맛보고 또 봤던 이런 많은 제품들의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면서 이제 온 한류 축제에 좀 많이 좀 방문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. 아, 말 잘하네. 아, 좋네. 그렇지. 온 한류 축제에 관한 링크는 요 밑에 이렇게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. 여기 아니야? 여기 있는데? 여기 있습니다. 아니, 더보기라네. 여기 있습니다. 아, 여기 있어? 여기 있습니다. 온 한류 축제! 으아차차!